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주보다 한 걸음 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속에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풍성한 가을에 대한 기대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은 땀의 열매를 가득 드리는 진솔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는 감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자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내하이나.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그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리라.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혜로운 길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담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OVID-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멀리 있는 우리 디키자 매님에게도 인사 나누고요. 저쪽에 있는 우리 스캇 라미도 서로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월부터 저녁 기도회가 우리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저녁 때 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는데요. 7월 말에 우리가 이번에 하지 못하고 8월 첫째 주에 했었죠. 네, 이번에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는 우리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최상민 집사님 안수직이 그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그 투표를 우리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투표를 해주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집계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투표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더 애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찬양을 받으신 께 영광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키워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아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작은 누나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파트 주인이 친구 아버지였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은 것이지요. 꽤 오랜 동안 법원을 드나들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다른 맛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때 뭐 대학생이었는데요. 뭐 어리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일찍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 살았던 여러 가지 상황과 너무 다른 분들이 관에 계시고 막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판사가 만나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도 만나고 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리고 어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인 손실은 별로 없었어요. 판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친절하게 물어보고요. 제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매로 넘어간 금액 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저한테 배당되도록 판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경제적인 손실은 없었지만 친구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계약관계를 잘 알아야겠다. 계약관계를 잘 살펴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관계를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속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기의 경험이 있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가족처럼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깝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 금액을 가지고 사라진 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에 오기로 했는데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해서 그분 믿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생각과 많이 달라가지고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이 그때 고등학교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딸과 함께 한국으로 가야 되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덜 속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덜 속지 않으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열두 지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때 당시에도 이 속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속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속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속이기는 하는 거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었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으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야고보는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사용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잘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미끼를 물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야고보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Don't be deceived. 속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성경은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올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오늘 야고보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좋고 온전한 선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좋고 온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사와 선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좋고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고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욕심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앞절에 설명한 어떤 내용이요? 욕심. 그런데 앞절에서 욕심이 뭐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단계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전절에 언급한 욕심을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16절부터 17절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전절에 나와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절에서 언급한 욕심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사용한다면, 표현한다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15절에서 얘기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온전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닌데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아닌데 온전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물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사용한 영성으로 말하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닌데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눈에서 밟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기니까 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피를 흘리면서 지난주에 사용한 그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피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3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 납니까? 인류가 죄를 짓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담을 먼저 꼬십니까? 아니면은 하와를 먼저 꼬십니까? 하와를 먼저 꼬시지요.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사탄은 자꾸 그 계략을 통해서 사탄이 자주 쓰는 그 전략, 속임수를 통해서 이 하와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을 들추어내게 합니다. 뭐예요?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속임수로 자꾸 이렇게 말을 거니까 점점 넘어갑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 눈에 보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보니까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좋아 보이니까 온전해 보이니까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예.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 흩어진 열두 지파들도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며 속았어요. 누구의 계략에 속았습니까? 사탄의 계략에 속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막 내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는 거, 나를 사로잡는 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온전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면 물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좋은 것,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좋고 온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변함도 없는 거요. 그거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실은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그 관계가, 17절과 18절 관계가 좀 규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18절은 17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우리 8절 앞에다가 becaus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넣으면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 어떤 단어를 넣든지 간에 18절은 17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 좋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좋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1장을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할까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길이 그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자. 시작!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자.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기도 하고 나왔는데 사탄이 그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왔으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떡으로 유인합니다. 40일 금식하여 배고픈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떡이 좋아 보일 수 있었겠다. 아, 예수님도 100% 사람이잖아요. 100% 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거기서 보게 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배고픈 때에 어쩜 그렇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떡을 주셨을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와우, it's God's right timing.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찔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완전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되죠? 또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죠. 이거는 안전에 대한 유혹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COVID-19 팬데믹이 있는 이 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안전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그 안전이 좋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안전이 완전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좋지는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속임수를 무찌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말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무찔렀던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기서 저라면은 모든 걸 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영광이잖아요. 영광대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과 명예 앞에서 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역시 좋아 보이는 영광과 좋아 보이는 이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찌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Go away, Satan. 물러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찌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용중 목사가 왜 아파트 전세 계약에 사기를 맞았어요? 왜 속임수를 당했습니까? 계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죠. 아무거나 따라가죠. 아무것이나 좋아 보이는 것이요. 아무거나 완전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드셔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만나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건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네, 그 새벽 만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계속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가끔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오래 못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예배 설교 원교를 매일 쓰고 녹화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지? 안 돼! 그렇게 하면 목회 오래 못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날 제가 함께 했던 담임 목사님들의 그 삶을 한번 떠올려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 설교는 30분만 해도 돼. 김용준 목사 정도면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잖아. 너무 그렇게 막 반나절 이상씩 그걸 투자하고 녹음하고 또 다시 하고 고쳐 쓰고 그러면 오래 못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그게 잘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그냥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중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저 스스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저는 밥을 짓는 어미의 집밥을 짓는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를 매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제가 하루에 꼭 하는 것이 있어요. 6년 동안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설교 원고를 써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에 대한 묵상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좋든 나쁘든 퀄리티가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미가 지어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 퀄리티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시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부터 만나를 시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묵상 내용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좋아요 구독도 안 누르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창한 거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정성껏 지어 배달되는 말씀을 맛있게 드시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좀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드세요. 제가 처음에 그 사우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왔는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선배들이 하나같이 충고를 해요. 지금부터 비타민 잘 먹어야 돼. 왜요? 지금부터 잘 먹어야 나중에 알러지 안 걸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이나 4년 지나면 알러지 온. 알러지 자기도 안 먹어. 선배들이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막 곧 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도 힘들고 교회 사역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매일 비타민을 먹으면 알러지 걸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었어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니라 다를까 4년째 딱 알러지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때부터 비타민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을 걸.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날마다 새벽 만나를 드시면서 이 비타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들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조금 바이러스가 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속임수를 부려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 주의자님하고 반주자님 피아노 전공자시잖아요. 네. 김영중 목사가 피아노 치고 싶은데 일주일만 진짜 막 계속 쳐가지고 체력이 끝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해서 꾸준히 드셔야 이 말씀에 면역력이 생기고 말씀에 힘이 생깁니다. 매일 드시면 말씀을 매일 드시면 인생이 광야 같더라도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꼭 필요한 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꾸준히 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전신갑주, full armor of God. 거기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수비형입니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기당합니다. 그 계약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드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 온전해 보이는 것 구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싱그러움을 보내고 풍성함을 맞이하는 가을에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먹고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유혹을 건너 뛰어넘어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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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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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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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안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밤 내 안에 살아계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저다. 아멘. 아멘.